플래너.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거 아닙니다. 그죠? 진짜 나의 하루를 점검하려고 쓴 게 플래너였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만약에 플래너를 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정리한 플래너인지, 플래너를 이쁘게 만들고 누군가한테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구별하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다음! 제가 아까 긍정의 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긍정이란 사전적 단어로 혹시 찾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메가썬디 칼럼글이 지금은 다 삭제가 됐는데, 예전 칼럼에 제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 글에 보시면은 긍정이란 사전적 의미가 있어. 긍정이 무슨 뜻이야? 나 미안해요, 앞에 앉았어요. 긍정이 뭐예요? 꺼질게요. 긍정이 뭐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 오빠 긍정이 뭐예요? 부정적이잖아. 자, 긍정이 뭔지 아는 사람 손.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좋게 생각한다, 낙천적으로 생각한다, 뭐 다 잘 될 거라 생각한다. 맞습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 사전입니다.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인정한다. 다른 의미로 일정한 판단에서 문제를 들어 있는 주어와 수어와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인정하는 거야. 제가 그때 칼럼글 쓸 때 무슨 글을 썼냐면, 아마 제 Q&A 같은 데 찾아오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긍정의 힘으로 응원할게요. 긍정의 힘 강조하거든. 아까 대학교 때 노트 봤죠? 내 인생은 그냥 긍정의 힘이었어. 근데 긍정의 힘을 내가 살아보다 보니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하고 인정해주세요. 이거 되게 어렵다. 근데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6평 끝나고 9평 끝나고 찾아옵니다. 특히나 동아시아 세계사 친구들은 저랑 1년 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친해요.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동사 친구한테 물어봐. 이번에 6평 어땠어? 아, 이번에 수학에서 마이너스 9를 잘못 봤어요. 아, 그거 아니었으면 잘했는데. 진짜 미안한데 그게 실력이에요. 아, 이번에 그 계산 실수해가지고 이번에 틀렸어요. 진짜 미안한데 그게 실력입니다. 선생님처럼 저도 잠 못 자가지고 이번에 좀 망쳤어요. 진짜 미안한데 그것도 실력으로 보는 현장이 여기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암암리에 나 스스로의 실력을 인플레이션 시켜. 뻥튀기 하거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좀 마주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고통스러워. 왠 줄 알아? 나의 민낯을 내가 마주하잖아? 실망스럽거든.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야씨, 나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 왜? 주변에서 잘한다는 나니까. 주변에서 대치동에서 수업 듣는다고 하니까 잘한다는 나니까. 학군이 좋은, 학군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니까 다 잘한다는 나 해. 다 잘하는 줄 알아. 근데 막상 진짜 내 실력을 보잖아요. 그럼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번만 해보세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부터 쌓아가는 게 진짜 실력이야. 그렇게 쌓아갔을 때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나의 모습을 보고 인정해주세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치카치카입니다. 양치 다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치카치카죠? 졸려. 치카치카치카치카 하면서 거울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 했네. 아, 화이팅. 그러면 돼. 하루가 끝났네.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한 번만 해보세요.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치카치카 하다가 안녕.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 어머님께서 걱정하세요. 우리 애가 힘든가? 속으로 하는 거야, 속으로. 이렇게 물어봐. 너 괜찮니?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나한테 물어봐. 치카치카 하는 게 좀 민망해요. 남들 보일 것 같아요? 혼자 일기 써보세요. 일기는 누구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글씨 이쁘게 쓸 필요 없어요. 일기장이 없다고요? 이면지나 그냥 아무 종이에 쓰세요. 찢어버리면 되지 뭘. 그냥 내 안에 있는 나한테 내가 말을 걸어보는 거야. 너 괜찮니? 너 잘하고 있니? 너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너 진짜 잘하는 거 맞아? 야, 그래도 너 참 고생했다. 마무리는 항상 나를 응원해줘야 돼. 그래도 고생했어. 그래도 잘했어. 그래, 너 참 그래도 예쁘고 참 잘생겼다. 괜찮아,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너 사랑해줄게. 라고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그거 한 번 두 번 해보잖아? 잘 보세요.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언니 힘내세요! 파이팅! 하잖아?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어? 뒤에 아이템도 뒤에 이렇게 사진 붙여놨지만 너 이렇게 했지만 너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파이팅! 봐봐. 만약에 자존감이 무너져서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잖아?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응원했음에도 어떤 친구는 뭐야 비꼬는 거야? 아 죄송해. 왜 자꾸 나한테 힘내라고 자꾸 얘기해? 삐딱하게 들어요. 왜 삐딱하게 들을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온라인에서도 Q&A 때 그런 얘기하지만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하면은 온전하게 받아들인 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의도로 캐스트를 지웠을 때 그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정말 감사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불안한가 봐. 삐딱하게 봐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건 내가 중심을 못 잡아서 그래. 그러니 내가 나를 인정하고 응원할 때 다른 사람 응원도 진짜로 전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가서 치카치카 하든 이야기 하든 일기를 쓰든 낙서를 하든 나한테 한 번만 말 걸어주세요. 그리고 자, 우리 탓하지 맙시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이 크리스마스
손흥민을 볼 때 우리가 남았을 때 전부 다 모여서 축구 볼 거야. 우리 뭐 할까? 입축구 하죠? 야! 아우! 저걸 왜 놓쳐? 하잖아. 네가 해보세요. 무슨 얘기야? 네가 축구를 하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잣대를 나한테 대보라고. 손흥민이 인조잔디라서 축구 못해요? 그 천연잔디에서만 잘 찹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냥 풋살장에서 잘 차던데 인조잔디라고 못해요? 잘해요. 흙바닥이라고 축구 못합니까? 잘합니다. 환경 탓하기 전에 나부터 보세요. 나부터. 내가 바자관이라서 공부가 안 돼, 독서실이라 공부가 안 돼, 학교가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하기 전에 나부터 보자고, 나부터. 내가 진짜로 공부할 마음이 있는 건지, 주변에서 뭘 하든 말든 탓하지 말고 나부터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야. 감사합시다야. 저는 가끔씩 수업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도 공감 못할걸? 이런 해조선에서, 야 이런 쓰레기같은 대한민국 교육현실에서 그런 말을 우리 앞에서 한다고? 와!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저 북쪽에 핵핵거린 돼지에서 따라다 생각해보세요. 핵핵거린 돼지 알아요? 뭐라면? 그 핵핵이가 위아래로 170, 좌우로 140이야. 170cm에 좌우로 140kg예요. 걔랑 동갑내기예요. 여러분이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핵핵거린 돼지가 있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봐. 여러분이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저기 아프리카에 너무 못 살아서 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파리가 눈앞에 기어내는 그런 애기로 태어났다 생각해봐. 여러분이 응애응애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있는 그 가자지구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현실로 돌아오면 진짜 지옥 같고 해조선이 맞고 진짜 잘못됐다라고 나도 인정합니다. 수업시간에 제가 인간에서 그런 얘기까지 못했지만 실제 수업시간에 우리나라 진짜 답답해서 얘기도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합니다. 이거 좀 아니잖아. 젊은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몹쓸 짓 하고 있잖아요. 난 우리 어른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딱 요 공간만 볼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가정,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여기만 봅시다. 전부 다 바자관 재원생이죠. 바자관이라고 하는 그 학원비가 비싸더라고요.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 얘들아. 여기 대치도 아닙니까? 와, LED가 나오는 정말 깨끗한 환경이 있네요. 그리고 모두 다 핸드폰과 태블릿을 갖고 있네. 메가패스를 다 끊고 있네.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학원생활 하니까. 집이 여기가 아니라도 이 대치동에서 학원을 들러왔으니까.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백백이야. 진심이야.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 김종욱이야.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른 번도 못 갔어요. 나는 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모르시겠지만 기봉이란 친구랑 성원이란 친구랑 무료로 수학 과외 해주는 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군데나 가봤어요. 그때는 전봇대에 붙여서 이렇게 전화번호 뜯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를 저기 유성인이 오피스텔까지 가서 수학 과외를 두 번이나 받아봤어요.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근데 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과외비가 비싸니까. 마음에 든다고 내가 결제할 수 있어? 난 배달하러 다녀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집에 못 들어와. 도망다니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 나도 대전에 있는 유명한 정보학원 다닐래, 나도 제일학원 다닐래, 나도 양경학원 다닐래, 어떻게 그럽니까? 못했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런다? 에이 선생님 괜히 과장해가지고 또 가난팔이 하는 거죠? 그럴까봐 대학생 때 사진 하나만 보여줄게요. 제가 31살 때 학자금 다 갚았다고 그랬죠? 그 대학생 때 내가 살았던 집이 얘들아 10개월에 80만원짜리 방이야. 80만원. 한 달 8만원짜리 월세. 너네 그 방 컨디션 어떨 것 같아? 온수요? 온수가 어디 있습니까? 뭐 물이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병 같은 거 있으면 학교에서 정수기에서 물 떠다 오고요. 화장지가 없잖아요? 학교에 있는 거 가져와요. 나도 등록금 냈으니까. 와. 내가 냈는 등록금 아니야. 갖고 와. 그리고 온수 샤워하고 싶어? 기숙사 친구한테 가서 야 샤워 좀 하자. 기숙사 들어가서 같이 샤워하고 나와요.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캐스트에서 이거 보여준 적 있는데, 물론 여러분이 제 캐스트를 가보는 건 아니지만 캐스트에서 제가 나도 이거 타보고 싶어요. 그 흔한 벤츠를 내가 한 번도 못 타봤거든. 제작진인가 한번 타봤어요. 어떤 선생님 거 옆에 그냥 우와 벤츠 우와 나 한번 타봤어. 나도 벤츠를 타고 싶어. 그래놓고 내가 캐스트에서 뭘 보여줄게. 보신 분이 없죠? 참치캔을 보여줬어요. 나는 손바닥만한 참치캔이죠?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고 살았습니다. 거짓말 같죠? 아이들이 안 믿을까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김치통 하나, 밥솥에 밥 하나, 그리고 참치캔 하나 가지고 하루를 버텼어요.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제가 헌혈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헌혈을 많이 한 거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많이 한 게 아니었어.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 생필품이 필요해서야. 우산이 필요하네? 피 뽑으면 우산을 줬어요. 화장품이 떨어졌네? 헌혈을 하니까 화장품을 주는 거예요. 영화가 너무 보고 싶은데 영화값이 너무 비싸요. 헌혈하니까 영화표를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20대 때 군대 2년이랑 내가 군대를 강화도 갔다 왔는데, 강화도랑 파주 일산인 애들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어서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군대 갔다 온 6개월까지 해서 약 3년 정도 헌혈 빼고 20대 통칭해서 29번 헌혈합니다. 왜 29번 했게? 생필품이 필요했으니까.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무슨 얘기야?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인간을 듣는 걸 한 번만 감사하게 생각해보세요. 함부로 여러분이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 진짜야.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사이가 좋고 나쁘고 떠나서
제가 그 대학생 때 교생 실습을 나가요. 교생 나가면 보통 정장을 입거나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진짜 별로인 옷을 입고 다녔고 그때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생 실습 나가기 전에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돈을 써서 내 옷을 나한테 보내줬대.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화를 냈대요. 엄마한테 아 좀 돈 좀 쓰지 말라고, 돈도 없는데 이런 거 왜 보내냐고, 안 입는다고 엄청 화를 냈대.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작년에 이사하셨어요. 그 이삿짐에 내 리빙박스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런 편지 글을 내가 찾아냅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쓴 거야. 엄마, 네가 화내고 큰소리 치는 마음 엄마가 알거든. 근데 엄마 마음도 이해하려고 해봐. 결코 엄마가 넉넉해서도 해퍼서도 아니야. 네 모습이 초라하면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 맨날 며칠 자꾸 걸리고 많이 속이 상해. 엄마 형편에 비싼 거는 사줄 수도 없지만 이리저리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고작 이 정도 해주는 걸로도 엄마는 잠시라도 행복한데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 엄마 정말 속상해. 내가 화를 진짜 많이 했나 봐. 근데 이거를 뒤늦게 나이를 먹고 다시 보니 우리 엄마가 잠시라도 행복했대잖아. 이 옷을 보고 아 우리랑 잘 어울리겠다. 가격표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딱 보고 아 잘 어울리겠다. 우리 아들 이거 안 되겠다. 고르고 고르고 고르는데 그거를 펼쳐봤을 때 우리 엄마 마음이 어땠겠냐고. 잠시나마 아 이거 잘 어울리겠다 너무 좋았을 거 아니야 보내줬거든. 근데 내가 거기다 대놓고 엄청 화를 낸 거예요. 왜 돈도 없는데 자꾸 뭘 보내냐고. 그래서 뭐 너무 나무라지 말래. 그리고 예쁜이 이쁜이 우리 강아지예요. 예쁜이가 뭐 피부병이 생겨서 여지껏 비싸서 못 샀던 걸 싼 걸로 하나 사고, 청바지 하나는 너 입던 걸 바지 잘라가지고 반바지 만들었는데 입을 바람을 입고 아니면 버리고, 또 하나는 조금 주고 샀는데 뭐라 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눈치 보고 있습니다. 돈 쓰는 건데 엄마가 나한테 옷을 사주는데 눈치를 봐요. 하도 뭐라 하니까. 외출복을 입으라고 티셔츠는 4개 모두 합쳐서 청바지 반값도 안 되는 거래. 2,990원 뭐 이런 거잖아. 2,900원짜리 그런 거. 막 편하게 입으라고 아 뭐라 하지 말고 그냥 엄마 맘만 알아줘. 그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 그 어머니 마음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이를 먹고 보니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고민고민해서 돈을 쓰고 보내줬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너무 잘 입고 행복하게 교생 실습 잘하면 되잖아. 근데 교생 실습을 하지 않고 교생 실습할 때 그랬다는 거지. 이거 안 읽었네. 네 실습 날기에 네 마음이 쏙 안 들어도 엄마가 사서 보내는 거야. 다 같이 지금 힘들지만 힘내자. 교생 실습 보람되게 잘하고 때로는 엄마도 이런 즐거움을 느끼게 너무 나무라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랑 사이가 좋고 나쁘고는 별개야. 그죠? 감사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제 좌우명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다. 여러분 잘 봐봐. 제가 이걸 중학교 때부터 제 좌우명에서 제 모든 다이어리 모든 수집표에 다 써있거든. 제 모든 스케줄러에 다 써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이맘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모습을 지금 오늘 하루에 투영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왜 돈도 안 되는 걸 여기서 합니까? 왜 굳이 시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거 밑에 내가 뭐라 써놨게. 나의 올해 꿈이었다고. 내 꿈이 뭐였을 것 같아? 학교 다니면서 내가 막연하게 꿨던 꿈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학교학생들 말고 불특정 다수한테 나를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뭔가 좀 에너지를 주고 싶다가 내 꿈이었어. 올해 꿈이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내가 메거스터디 오게 됐고 우연치 않게 이렇게 기회가 돼서 내가 모아주세요 했더니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년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하루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목표를 보거나 너무 큰 목표를 세우거나 너무 원대하고 멋있어 보이는 목표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효과 오래 못 가요. 오늘에 집중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 지금 이 순간에 지금을 여러분이 조금 즐기고 지금 여러분이 그냥 해나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이 된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서 다가올 그 달콤한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에 열매를 찾아보세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가서 밥을 먹을 때 가다가 비가 와. 근데 비가 오는데 빗소리가 왠지 그냥 기분이 좋아. 빗소리 예쁘다. 지나가다가 비가 떨어졌는데 보도블록 사이에 요만한 새싹이 자라고 있어. 야 저기서 새싹이 자랐네. 신기하다. 내 주변에 생각보다 의미를 부여하면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찾으면서 하루하루에 집중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내가 서디 김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혹시나 해서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궁금한 게 있다. 자, 혹시나 뭐 고민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제 입이 터졌구나.
귀여운데요. 계속 여기 디폴트야. 이게 안 움직여. 여기서 아 제가 바꿨는데요. 자, 장난입니다. 자, 선택 과목은 파격 쪽으로 바꿨대요. 근데 그동안의 공부 중이 너무 아깝대요. 물어볼게. 무슨 과목에서 무슨 과목 바꿨어요? 얼마나 파격 중인데 물어볼게. 역사 안 했기만 해. 자. 팍통 윤사에서. 미적 물론. 와, 야, 이거는 이건 좀 또 그러네요. 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죄송한데 저 과포기자여서 스포자고 과포자라서. 근데 얘들아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면은 남자들이 보통 옛 연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요. 내가 군대 갔을 때 첫사랑 생각을 했던 것처럼 군대를 가잖아. 그러면 근무를 서요. 대공부라고 저기 막 바라보이는 곳에 내가 강화도 있었으니까 근무를 서 선임은 자 혼자 멍들고 총도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러면 멍하다가 문득 그녀가 보고 싶어. 잘 생각해. 옛 연인이 보고 싶다? 그러면 뚜벅뚜벅 내려와서 그 연인한테 트위스는 통신보안 하면서 내가 전화를 했다 칩시다.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그래도 돼요? 안 되죠? 그대가 포기한 예전의 그 과목은요 언니 헤어진 여자친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이미 버린 과목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난 과목한테 전화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야. 새롭게 만난 새로운 연인이 있잖아. 누구라고? 물리 뭐라고? 미적이랑 물원이요? 미적이랑 물원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 고민을 하세요. 이미 헤어진 그 전 남자친구 만나지 마시고 새롭게 만난 남자친구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되죠. 그렇게 또 네.